다음은 민주당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관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아들 학폭권과 관련해서 피해자들과 1학년 1학기 때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예. 그런데 저도 뭐 일관되게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언론은 방송사에서 이것과 관련된 그 교사분들의 증언이 나옵니다. MBC 뉴스 16일자에 우리 자제분의 담임교사였습니다. 담임교사분이 증언합니다. 피해 학생들은 후보자의 아들로부터 1년 내내 폭력에 시달렸고 그리고 하해했던 아이들은 없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어제 YTN에서 또 다른 복수의 교사가 증언합니다. 하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진술서 내용은 분명히 일어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동관 후보자와 하나고 당시의 교사들은 상반된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정경원 교사가 한 얘기는 뭐 본인이 자편향이고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정경원 선생의 얘기는 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한쪽이 거짓말에 따르면 지금 우리 후보자 진실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진실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1학년 담임 선생님이 하신 말씀도 예. 그러면 기존의 내용과 다른 그러니까 팩트가 사실 그러면 없습니다. 지금 1학년 때 예. 담임 선생님이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 양반은 자신이 알고 있는 자기의 부분의 진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동관 후보는 거짓말하지 한 적 없다. 아니 그리고 그분은요. 아니 다시 한번 이동관 후보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네. 이동관 후보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네, 저는 뭐 저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지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이게 들통나면 사퇴할 용이 있습니까? 예. 사퇴할 용이 있다. 그런데 그 대신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면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예. 해명할 기회는 예. 정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 정순신 학폭 관련해서 아들 테이프 단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제들도 보니까 두 분의 자제분들은 1년 이상 학폭이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소위 이 자사고의 기숙사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도 이 사실이 알려져도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그런 자포자기적인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피해 학생의 증언을 한번 정순신 아들과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 가해자가 이기는구나 이렇게 정순신 아들은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동관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 피해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전학을 가지 않는 이상 계속 마주쳐야 하는데 익명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처벌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불안과 회의를 느낀다. 이렇게 뭐 자포자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순신 아들과 이동관 후보 아들 정순신 아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돼지 새끼,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다 꺼져. 그리고 이동관 아들 잠을 재우지 않았다. 그리고 폭력 행위를 2, 3일에 한 번씩 했다. 심지어는 매점에서 강매까지 합니다. 그리고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힙니다. 한번 머리에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네. 근데 이것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 포함해서 어저께 YTN에 나왔던 그 교사 얘기는 이 진술이 100% 있는 그대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이동관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면 거짓말이면 분명히 사퇴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답변 드려도 됩니까? 예. 아니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예. 우선 방금 말씀하신 지금 이 어디까지가 진실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2019년에 잘 아시다시피 MBC가 스트리트 일단 예. 시간이 없으니까 예. 일단 예. 나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MBC, YTN 저거 되면 그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고민해야 될 공영방송 매체가 한
기사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여기 그 MBC YTN 잠깐 한번 좀 틀어주십시오. 네, 소리가. 네, 음성은 지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참고하십시오. 이, 예. 이 진술서랑 뉴스 인터뷰에 응한 교사들이 증언이 거짓이라면 우리 이동관 후보자는 이 교사들을 상대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세상의 모든 일이 100% 진실, 100% 거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동관 지명자를 사람들이 있어서 벚꾸라지라고 얘기하죠. 지금 요거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지금 계속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그 담임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이동관 지명자 지금 나중에 저희 집사람과 저희 애들한테 전화를 해서 화해를 정말 미안하게 됐다. 화해를 했다고 거짓말하고 내가 그 당시 그리고 판단을 진술서가 잘못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한 일이 있습니다. 진술서가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후보자야말로 가짜 뉴스의 진원지입니다. 네, 뭐 밝혀지겠죠. 뭐. 예, 어디가 가짜 뉴스인지. 예, 제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는 같은 아버지 입장에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러나 고인 이동관 청문회에서 제가 느낀 건 아, 이 후보자의 아들의 학폭 문제를 푸는 이동관 지명자와 태도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일갈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이런 사람이 공직자 역할을 계속 해왔고 더군다나 중립성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지명되었는지 저는 부끄러워할 사람입니다. 당신은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베멜스보다 더 걱정되고 더 염려되고 더 국민의 입장에서는 참혹한 지명감이다. 이상입니다.